안녕하세요. 피터팬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트럼펫터사에서 나온 US Max Pro MRAP 매복줄의 방어 장갑차라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복줄의 방어 장갑차는 1:16 스케일로 16분의 1로 축소를 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를 하나씩 조립해 보면서, 그리고 간단한 도색도 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도 제가 좋아하는 사막색으로 런너가 사출되어 있어서 도색 자체를 전체 도색을 안 하고 부분 도색으로도 충분히 멋있는 키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면서 중간중간에 도색을 할 건데 그거를 좀 참고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니퍼는 가장 기본 니퍼를 사용해서 런너에서 파츠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것은 날카롭고 더 깨끗하게 잘려 나가는 걸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칼로 굳이 안 잘라도 이런 면이, 이게 상당히 고가의 궁극 니퍼라는 건데 그걸 쓰면 아주 완벽하게 도부 잘리듯이 자를 수 있습니다. 이 프라모델에도 약간의 장비빨이 좀 들어가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에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간단한 니퍼를 가지고 사용을 하지만, 자주 만들고 이제 활용을 할 때는 이런 거 하나 투자해서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럽 파츠가 만들다 보면 제일 신경이 쓰이는 파츠라서 이거는 최대한 조심조심 정리를 해 나갈게요. 이 앞에다가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붙이는데 이렇게 붙여서 다시 이렇게 해서 뒤로 이런 형태로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서 이게 투명한데, 실제 이것은 여기가 빨개야 되거든요. 빨간색이 들어가야 되니까 기왕이면 이걸 도색을 할 건데, 이런 거를 뭐 일일이 표현하기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크릴 써도 되지만 아크릴보다 이제 간단하게 펜으로 펜칠을 통해서 도색을 할게요. 그래서 일반 모델샵에 가면 이런 색깔별로 간단하게 칠할 수 있는 이런 펜을 팔아요. 이런 펜을 파니까 이 중에서 빨간색 하나, 여러 가지 색인데 이건 나중에 또 활용하는 법을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해서 일단 테스트로 이런 데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칠이 되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칠 수 있는 면 뒤에 여기를 칠을 할게요. 그리고 본드는 일반 그 프라모델 전용 접착제하고, 그 다음에 흘려넣는 접착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취향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두 개를 그냥 섞어서 써요. 뭘 쓰는데 이게 정확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어느 게 편한지 그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숨고 이제 떨어지지 말라고 흘려넣기를 살짝 했다가 고정이 된대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이게 녹으면서 양쪽을 살짝 녹여서 붙여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고정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정면을 보면 빨갛게 파츠들이 끊어져서 기본적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이게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있어서 이 상태로 이렇게 고정시키고 하부 프레임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아래가 사출은 정교한 것 같은데 이 런너의 끝에 띄어내는 부분들은 굉장히 두껍네요. 그걸 다 일일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네요. 그것도 사실 이제 피스톤 운동화는 여기가 이제 크롬색으로 도색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끝부분은 붓으로 칠하기에는 너무 정교해서 펜으로 칠을 해주면 스프레이 도색 안 해도 이 정도만 가지고 충분히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어여운 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나중에 봐서 좀 보기가 그렇다 싶으면 이 친구는 살짝 그 아크릴 도색으로 지워버릴게요. 이제 판스프링 뒤쪽에 있는 판스프링을 큰 거를 달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딱 보이는 이 큰 판스프링 녀석을 잘라서 모형을 만들다 보면 가끔은 이게 공구가 자기 최애템이 될 때가 있어요. 만들다 보면 아, 이 공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쓰다 보면 계속 이것만 쓰게 되는 그런 게 생기는데 저 리퍼가 그런 게 앞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한테는 굉장히 그런 이런 녀석은 띄어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멋인 것 같습니다. 잘못 안 되니까 이런 거 있을 때 설명서에 이게 설명이 없으면 참 그림만 보고 판단해야 돼서 괜히 혹시 잘못 자르면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런너 찍어낼 때 틀어지지 말라고 잡아주는 거구나 아니다 이런 거를 감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건 설명서에 따로 띄어내라는 설명이 없네요. 그림상에는 없으니까 그냥 사출할 때 끼어나오는 거구나 싶어서 그냥 잘라냈습니다. 가끔가다는 저게 뭐 쓰는 용도면은
그때 좀 황당해지죠. 남편인데도 떠나고가 현재까지는 아주 잘 맞아 떨어집니다. 펀드 양은 제일 어려운 게 적당히 넘치지 않게 적당히 너무 세면은 또 넘쳐 흐르니까 또 너무 적으면 나중에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적당히를 엔진이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하부에 마우라라 그러던가 머플러죠 마우라 옛날 사람 마우라를 달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제가 도색을 참고하려고 실제 차량 사진을 많이 봤는데 희한하게 이런 모든 프레임이든 배관도 전부 다 사막색이더라고요. 형식적으로 이게 쇳덩어리라 쇠붙이 색깔 막 검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 이 색으로 도색을 한 건지 이렇게 실제 길 다니면서 눈에 안 띄게 하려고 사막에서 안 띄게 하려고 이 색으로 간 건지 몰라도 다 전부 다 이 색으로 하부도 다 이 색으로 도색이 돼 있어서 실제 차량들이 이건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뭔가 실제 차랑 비슷하게 색을 칠하고 싶은데 실제 차도 이 색이더라고요. 신기하게. 자, 그럼 이대로 그냥 도색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님 말고 내 마음이니까 난 죽어도 자동차 밑에 이런 머플러는 일반 승용차처럼 은색으로 생긴 게 맞다. 뭐 굳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칠하면 칠하는 거죠. 자기 결정에 따른 거니까. 이제 저는 편하려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여기다 그냥 명함 주는 그 작업만 해서 그냥 때탄 것처럼만 만들 거거든요. 껴서 놓게끔 해놨네요. 이것도 굳이 본드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끼고 이쪽에 끼고 이쪽에 끼고 여기를 걸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딱 걸렸어요. 이런 건 잘 해놨네요. 다른 전문 모델러 분들이 뭐 이거를 커팅을 할 때 일자로 세워서 자르라고 하는데 이제 자를 때 면을 맞춰서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잘못 맞추면 이렇게 자르면 깔끔하게 잘라지기는 해요. 근데 잘못해서 자르면 안까지 자르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저분해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면 좀 실수를 덜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자르다가 실수 이렇게 자르다가 안까지 잘라버리는데 이렇게 깔끔은 하지만 직각으로 자르면 실수를 덜해서 물론 이렇게 해서 신경 써서 쫙 자르면 깔끔하게 자르지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잘라요. 안쪽은 적어도 실수를 안 하니까 근데 이렇게 자르는 게 정석이라고 하더라고. 그게 뭐 정석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 큰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가 이렇게 플라스틱이 남아있어요. 이게 옆으로 찍어낼 때 미세한 틈으로 이게 흘러나온 것 같거든요. 이런 거 정리를 해줘야 되는.
이게 지금 앞바퀴 쪽인데 핸들을 바퀴가 좌우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어서 고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본드를 붙이게 되면 고정이 안 될 텐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홈이 있어서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고 뒤에 붙여놨습니다. 뒷바퀴는 이쪽에 있습니다. 뒤에 앞바퀴 쪽을 해야 되는데 앞바퀴는 아까에 난제가 하나 있었죠. 이거가 난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자, 이제 앞바퀴 구동축하고 뒷바퀴 구동축을 이 프레임에다가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뒷바퀴 구동축은 잘 고정했어요. 근데 이제 앞바퀴 구동축을 조립하다가 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설명서를 보면 고정을 시키지 말라고 되어 있긴 한데 고정시키지 않고서는 얘를 어떻게 세울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기를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회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를 접착제로 고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떨어져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금속이니까 이게 일반 플라스틱이면 양쪽을 녹여서 붙여야 되는데 얘는 이제 금속이라서 이게 붙질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순간 접착제를 써볼게요. 순간 접착제를 써서 여기를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순간접착제를 하나 구해왔어요. 자, 잘 굳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바퀴가 따로 놀잖아요. 지금 이렇게 앞뒤로 따로 노는데 이게 이제 이 축을 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이렇게 연동이 돼서 바퀴가 이제 앞바퀴가 회전이 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두면 상관없지만 뒤로 돌리면 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정하는 게 어디에도 없어요. 이걸 고정하는 게. 그러면 여기 뒤쪽을 어떻게든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뒤쪽도 고정할 게 없어서 이거를 인도로 지질까 하다가 인도로 지지지 말고 약간 그래도 그나마 틈이 있으니까 여기를 다른 플라스틱 파츠를 하나 잘라내서 붙이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이 잘 되면 다행인데 이런 뭐라 그럴까요 수작업이 좀 필요한 게 정상인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접착제로 이거 붙여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여놓거나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냥 바퀴가 회전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퀴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연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정식으로 돼버리는 거라 저는 그래도 적어도 바퀴는 좀 연출을 하고 싶어서 이거를
고정 안 시키고 회전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하나 희생물을 찾아서 이 중에서 적당한 거 하나 잘라내서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다 보면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이 녀석을 잘라서 살짝 쳐서 이렇게 고정하면 네? 뒤집어도 또 떨어지지 않게 잘라졌죠. 흔들이 바퀴가 이런 식으로 회전할 수 있죠. 이걸 하려고 보통 한 깎고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 이제 뒷바퀴 구동축, 앞바퀴 구동축인데 여기 실제 이제 뭐라 그래요? 엔진하고 연결되는 이 파이프 연결하는 게 이렇게 양쪽에 틀리죠. 일반적으로 그 자동차의 힘이 전달되는 구동축에는 이렇게 대우 차동 기어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톰한 게 달려 있는 걸 딱 보시면 이게 그 뭐죠? HWD 그러니까 사륜이죠. 사륜, 전륜, 후륜 전부 다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들이죠. 군용 자동차들은 대부분 이제 사륜이니까 이렇게 이쪽에 차동 기어가 달려 있습니다. 헐이네 헐. 헛고생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핸들바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돼서 차가 좌우로 움직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연결이 돼 있어야만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만 바퀴가 좌우로 도는데 이거 완전 고정으로 돼서 이거는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를 연결하지 않겠습니다. 연결을 해 놓으면 고정이나 핸들이 뭔가를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허허. 그러면 저는 이 친구는 연결을 안 할래. 하부는 이제 어느 정도 조립이 됐고 이제 조금 굳었으니까 여기 이제 도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도색을 할 때 기본적인 도색은 뭐 이게 뭐 사막색이기 때문에 다른 도색 안 할 거고요. 명암을 넣기 위해서 살짝 그 흘려넣기 식으로 먹선 넣는 기분으로 넣을 건데요. 역시 이것도 아크릴 물감. 이 아크릴 물감으로 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건 아크릴 물감 붓, 얇은 거하고 조금 두꺼운 거, 그 다음에 이제 물감을 담을 그릇, 작은 그릇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 그래서 물에 이 아크릴 물감을 희석해서 쓸 건데요. 여기 보시면 그냥 고동색 안 섞고 고동색 하나만 가지고 쭉 넣어도 충분히 효과를 낼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더 어둡게 하기 위해서 고동색에다가 검정색을 조금 섞는지 이 정도. 그래서 칠을 하면서 조금씩 색을 봐가면서 넣을게요. 뭐 이게 뭐 정해진 색깔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보고 적당하다 싶으면 그 색을 넣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색을 만들어서 칠을 해 볼게요. 먼저 요거를 고동색을
앞으로 이 전체적으로 이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잘 덮어놨다 나중에 쓰면 되고, 여기에 이제 물. 완전 검정색이면 좀 어색할 것 같고, 그럼 너무 대놓고. 그래서 뭐 시중에 가면 저기 바이오나 이런 쪽에 아크릴 칼라에 보면 아예 이런 용도의 색이 만들어져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거보다 뭐 몇 배가 비싸니까. 이거는 지금 전체가 3,000원인데 한 개에 보통 3,000원씩 하고 그러니까 그걸 쓰셔도 좋지만 이거 쓰는 게 훨씬 무난하고 좋아요. 이렇게 칠해 놓고 제대로 안 쓰면 어떻게 한다? 다시 한다. 간단하죠? 이거는 뭐 되돌릴 수는 없는 작업이지만 더 할 수는 있는 작업이니까 이렇게 하고선 뭔가 좀 때가 들탄 느낌이다 그러면 더 하면 돼요. 운동네 이렇게 전에 그 탱크 만들 때도 한 것처럼 마구잡이로 그냥 제가 늘 쓰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칠하세요. 타이어가 크긴 한데 보기보다는 좀 타이어가 좀 뻣뻣하네요. 예전에 오토바이 만들 때 쓰는 타이어, 그 오토바이 타이어 같은 거에 비하면 질감이 좀 딱딱합니다. 고무이긴 하지만 굉장히 딱딱한 고무. 굉장히 딱딱한 고무질이라서 연질은 아니에요. 뭐, 어쨌든 이게 뭐, 실제 뭐, 무선 모형, RC카용 자동차 바퀴면 굉장히 연하고 막 이런데, 이건 어차피 모형용이니까 틀만 갖춰주면 되는 거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굳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한번 그 막 칠한 거를 한번 디테일하게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하죠.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까맣게 이건 별도로 붓도색을 한 거예요. 실제 그 자동차를 보니까 이 머플러가 보면 이렇게 뒤쪽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다 지저분하게 이렇게 칠을 했습니다. 이 안쪽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칠을 도색을 했고, 이 겉에도 그렇고 보이는 부분은 다 그렇게 칠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저분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알콜로 면봉에 묻혀서 이 겉표면 부분을 다 닦아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닦아내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해놨으니까 여기도 칠을 했던 것이 어느 정도 굳었거든요. 그래서 이 칠했던 이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지워서 명암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우실 때는 전에 설명드렸던 공업용이 아니라 소독용 에탄올, 이거를 스포이드 용기에 넣어서 이거를 면봉을 써서 지워 나갈 건데요. 이게 이제 생각보다 면봉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면봉을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사시면 굉장히 싸요. 싸고 또 막 쓰는 용도라서 굳이 뭐 소독용 이런 거 말고 일반 면봉 이거 써서 이제 바퀴부터 한번 지어볼게요. 이거 이렇게 얼룩이 이렇게 져 있잖아요. 이 얼룩을 이 면봉으로 이렇게 지나가주기만 하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자, 이제 하부 프레임에 도색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흘려넣기 식으로 아크릴 검은색 고동색 섞어서 색칠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찬가지 바퀴도 이렇게 도색을 했고요. 이렇게 때가 낀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명암을 줘서 강조를 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좀 더 멋있게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색칠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다 바퀴를 끼워서 하부를 마지막으로 완성을 해볼게요.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도색한 것과 부위별로 한번 상세하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안쪽도 이렇게 정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 쪽도 안쪽에 그리고 이게 제가 만들다 보니까 앞뒤에 이런 게 하나씩 달려 있어요. 앞에도 이게 있고 뒤에도 이게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용도인지 그거는 만들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하부 장갑 그다음에 이제 운전석 그냥 뒤에 승객석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테리어 쪽을 작업을 할 건데 먼저 부분에 그 엔진룸 뒤에 이제 운전석 쪽에 이거 막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이하게도 뭐 특이하다기보다는 이제 다 보통 이제 접착제를 쓰는데 여기는 접착제를 안 쓰고 나사로 고정을 하네요. 굳이 뭐 나사까지 쓸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뭐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큰 힘을 받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하부 장갑은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무슨 철판때기 같은 거로 해서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게 결국은 만약에 이제 폭발물이 밑에서 터졌을 때 승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병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장갑인데 이것도 미리 제가 도색 작업을 좀 했습니다. 스펀치 도색을 해서 붓자국을 좀 없애는 작업을 할 건데 그거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제가 이런 젓가락을 가지고 고정을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가지고 여기다 끼워서 고정해서 칠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고정하기 위해서 제가 임시 고정 접착제 껌딱이라는 걸 활용을 할 거예요. 껌딱을 나무젓가락에 이렇게 붙여서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칠을 할 건데 이게 어디서 이게 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이소에서 파는 이런 조각 접착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긴 건 이렇게 네모내서 이거를 뜯어서 이렇게 뭉친 겁니다. 그리고 뭐 꼭 다이소뿐이 아니라 일반 뭐 마트나 아니면 그 어디죠? 이마트나 이런 그 대형 마트점에 가도 이런 걸 팔아요. 이거는 뭐 초각 조각 접착제인데 좀 더 잘 접힌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뜯어서 이거 한 조각 이렇게 떼어내서 이렇게 막 뭉쳐요. 뭉쳐가지고 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탄약통이거든요. 탄약통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서 고정될 예정인데 이 탄약통도 여기다 이렇게 끼워서 도색을 할 거거든요. 손잡고 하면은 칠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 끼워서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써서 이렇게 끼워서 이제 끼운 상태로 도색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칠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빼면 빠져요. 이렇게 보시고선 약간 좀 허연 게 보인다 그러면 고기만 조금 더 이렇게 칠해 주시고 그러면 도색이 완료가 돼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전체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색이 잘 칠해졌죠. 이런 식으로 자국 없이 깔끔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군데군데 이제는 딱 봐서 좀 허연 부분이 있다 하얗게 좀 균일하게 칠이 안 된 부분이 보이면 그런 부분만 조금씩 집중적으로 마지막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데카를 붙일 건데 데카를 붙이려면 이거를 완전히 굳히고 그 다음에 바느시로 마감을 한 다음에 데카를 붙일 거예요. 자, 이제 도색을 다 하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잘 말랐습니다. 스포츠 도색을 한 다음에 처음에는 좀 약간 흐린 감이 있었는데 완전히 마르니까 이렇게 카키색이지만 진한 카키색, 어떻게 보면 진한 갈색처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소화전도 이렇게 도색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소화전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탄약통, 기관총 탄약통도 이렇게 칠을 예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 센터페시아 쪽도 잘 말랐죠? 이제 이렇게 말라지고 그리고 여기 통신장비하고 위에 무슨 자물쇠로 잠겨있는 상자인데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밑에 여기에도 저 탄약통이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티커 방식이 아니고 습식 데칼이니까
근데 이게 정교하게 붙이기에는 이게 괜찮습니다. 기다렸다가 여기다 바로 붙여도 되고, 여기다가 이제 그 잘 붙으라고 데칼핏이라는 게 있는데, 마크핏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다 붙이는 일종의 접착제인데, 아주 약한 접착제를 발라주면 나중에 더 떨어질 염려가 없어서 그걸 살짝 발라주라고 붙입니다. 살짝 꺼내서 좀 밀리죠? 이게 지금 불었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를 여기다가 붙일 건데, 이 붙이기 전에 마크핏이라는 거를 살짝 할게요. 그리고 붙여주면 훨씬 잘 붙어요. 이렇게. 이어서 이거는 지금 그나마 평면이니까 좀 잘 정리가 됐는데, 여기는 오돌도돌한 부분이라 이 마크핏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마크핏 스트롱이 있고 마크핏 슈퍼 스트롱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데칼 자체를 이렇게 스물스물하다 뭐라 그래야 되나? 물렁물렁하게 해서 이렇게 약간 녹는 느낌? 비닐우가 살짝 녹는 느낌에서 이 스트롱보다 슈퍼 스트롱을 넣으면 잘못하면 다 녹아서 찢어져 버려요. 센터패시알 조정석 운전석이 완성됐습니다. 많이 필요 없죠. 끝에하고 끝에만 이렇게 쓰시면 이걸 뭐 들고 뛸 일은 없을 테니까 이런 상태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단차가 안 좋으면 이게 잘 안 붙어요. 안 들어가지고. 그럼 이것도 강제로 누르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잘 동작을 해줘요. 현재 동작을 해준다기보다 이제 잘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풀칠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거는 옛날에 제 친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어렸을 때. 이래야 본드가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는다. 칠을 할 때 꼭 안에서 밖으로 해라. 그 친구 말대로 이렇게 접착제 칠할 때 밖으로 접착제가 나오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거. 보조석 의자. 이렇게 의자가 스펀지 도색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잘 칠해졌죠. 사실은 조금 거칠게 됐어요. 스펀지 도색을 할 때 제가 귀찮아서 막 칠하다 보니까 약간 거칠어졌는데, 거칠어지니까 더 의자 같아진 것 같아요. 의자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운전석은 좀 다르게 생겼죠. 이걸 여기다 먼저 고정을 해야 되니까.
찾아주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구멍이 한쪽 크고 한쪽은 작은데 얘는 똑같잖아요. 이게 구멍이 안 맞아요. 구멍을 뚫어줘야 되니까 이런 거 안 맞을 때가 좀 당황스러운데 뭐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당연히 그냥 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뒤집으면 여기 나사로 조이라고 돼요. 자, 이제 하부 프레임하고 내부 인테리어 도색하고 조립을 마쳤습니다. 요 내부를 한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부 쪽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뒤쪽에 의자, 그러니까 6인승이죠. 6인승하고 앞쪽에 보면 이제 탄약통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석. 이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토매틱 기어도 표현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조정석도 이렇게 하부에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뒤쪽에 소화전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사물함 같은 건데 이제 열쇠로 잠겨 있는 거 그냥 한창 들어가 있고, 제일 아쉬운 거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앞부분에 엔진 부분이 전혀 재현되어 있지 않고 통으로 날아가 있고, 설명서상에 특별히 없이 이 보조의자가 하나 이렇게 남았어요. 이 하나 남았는데 망치면 딴 데다 쓸 건지 아니면 다른 데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자 하나가 있어서 여기 하나 남은 게 있고요. 여기까지 해서 하부 프레임하고 내부 인테리어 조립 및 도색을 마쳤습니다. US Max Pro MRAP 장갑차.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부 장갑 부분 도색하고 조립하고, 그리고 이제 기관총 그런 부분들도 이제 도색하고 조립하고 이런 작업을 할 건데,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